여기는 구로디틀락에서 아주 가깝습니다. 구로디틀락에서 아주 가깝고 채광도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막힌 것도 없고,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창문도 크고 집그 건물 자체가 코너 땅이라서 조금 방이 꺾여 있습니다. 이거 꺾인 거 보이시나요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거 좋아합니다. 특이한 거, 좀 꺾인 거. 그래서 가격은 지금 1000에 50이고요. 화장실에 창문 있고 옵션은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수납 공간 잘돼 있고. 이거 치수를 어떻게 재야 되지? 그럼 이거 삼각형인데 여기는 역에서 많이 가깝습니다. 구로디에서 역에서. 야, 이거 치수를 어떻게 돼야 되냐? 여기 이 냉장고, 이 세탁기에서 요 벽까지가 3m 30 나옵니다. 3m 30 나오고 이 옷장에서 여기 꺾이기 시작한 부분까지가 1m 80 나오고, 여기 옷장이 한60 나오네요. 옷장 60, 여기서 꺾인 데까지가 1m 80. 그리고 나머지 공간, 침대를 이렇게 꺾인 데 이렇게 두면 될것 같아요. 침대를 쓰시는 분들은. 근데 방 구조는 이렇게 좀 꺾여 있어서 치수 재기가 조금 힘든 그게 있지만, 처음에 50에 이 정도면 역에서 아주 가까워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채광도 뻔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이 흐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